색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입력한 글씨에 테두리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효과를 준 테두리만 남겨둘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펙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떤 효과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이펙트 패널에서 포토샵과 같은 스트로크 효과를 검색했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그런 효과가 아니어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선 에펙에서 외곽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 외곽선을 주고 또 그 외곽선만 남겨놓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볼게요.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맨 위쪽에 있는 도구바에서 T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폰트와 폰트 사이즈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컬러 팔레트가 있어요. 하나는 네모가 전체 채워져 있고 또 하나의 네모는 외곽선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텍스트의 전체 칠하기 부분과 아웃라인, 그러니까 테두리 영역이에요. 원하는 네모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팔레트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컬러가 적용돼요. 테두리의 두께를 조정하고 싶다면 아래에 선이 두께별로 있는 이 아이콘 옆에 숫자를 조절해서 테두리 선의 굵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고 컬러가 함께 채색이 된 상태에선 옆에 있는 이 모드를 조절하면서 채색이 컬러 안쪽에 있을지 혹은 바깥쪽에 나가게 할지도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글씨의 테두리만 남겨볼게요. 지금은 칠과 테두리가 모두 채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 채워진 칠하기 네모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주시고 아래에 빗금이 그어진 작은 네모를 선택해주시면 해당 영역의 컬러가 사라지게 돼요. 테두리 안쪽을 채색하는 네모를 꺼주고 나면 이렇게 테두리 컬러만 남아있게 되면서 안쪽은 투명하게 비춰지는 글씨가 완성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캐릭터 패널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에펙의 전체 메뉴 막대에서 윈도우 캐릭터를 눌러서 패널을 열어주시면 돼요.